안녕하세요. 유니스터디 화학 조성민입니다. 자, 4장의 3장, 중단은 3장 침전 반응과 산전기 반응 이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응들은 뒤에 가면 여러분, 자세하다기보다는 좀더 심화되어서 여러분, 평형 반응으로 쓰일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각각의 반응들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용해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산전기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침전 반응. 자, 두 용액을 섞어요, 여러분. 섞었을 때 불용성 고체 물질, 즉 녹지 않는 물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물질을 우리는 앙금 또는 뭐 침전이라고 하죠. 프리시피테이트라고 해서 가라앉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크로믐산 포타슘, 포타슘 크로메이트와 무색의 질산 바륨 나이트레이트를 더해줬어요. 더해주면 실제로 뭐 하는 거 하면 요 사이에 노란색 앙금이 쫙 가라앉습니다. 요 밝은색이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 애들이 지금 계략적으로 쭉 떠다니고 있다가 뭐 하나요? 둘이 만나서 이 밑으로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앙금들이 쫙 가라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런 반응이 바로 침전 반응 또는 앙금 반응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렇게 침전을 만드냐?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수 있어서 저희가 누구는 녹고 누구는 안 녹는가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룰 때 일단 침전을 먼저 저희는 공부를 할 거예요. 대부분은 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녹지 않는 물질들을 좀 파악합시다, 여러분. 자, 먼저 일단 대부분의 질산염은 물에 거의 다 녹아요라고 해서 질산으로 시작하는 물질 또는 영어로 질산으로 끝나는 물질은 거의 물에 녹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실버 나이트레이트, 질산은, 질산철. 질산염 중에 앙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두 번째, 대부분의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리소, 포로 쭉 나가는 거.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뭐, 세슘, 프랑슘. 인 알칼리 금속이나 또는 암모늄 이온도 물에 잘 녹아요. 아, 이렇게 시작되는 물질들은 다 물에 잘 녹는구나라고 할수 있어요. 뭐 K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Na. Na2SO4가 되든지 NH4, 2, 뭐 CO3와 같이 비교적 불용성이 강한 형식이 있는데 황산 소듐, 탄산 암모늄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아, 이런 애들이 대부분 가용성 염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에 잘 녹아요. 한편 대부분의 염 화합물, 브로민 화합물, 아이오딘 화합물 그냥 여러분 합쳐서 17쪽인데요. 할로젠 화합물. 자, 근데 플로린을 뺐네, 여러분. F를 빼고 Cl, BrI 정도가 되면 얘도 역시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3번, 뭐 여기서 누가 할까요, 여러분? 뭐 Li, Cl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 K, Br 등등 잘 녹아요. 예외가 있네요. 아, 예외는 은, 납, 수은. 자, 차라리 여러분 얘들을 더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요 이온들을 포함하면 이제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앙금이 생깁니다. 앙금. 뭐 대표적인 앙금으로 뭐 AgCl이라든가 여러분 PbI2와 같은 경우가 다 물에 녹지 않아요, 여러분. 아, 할로젠은 할로젠이지만 은, 납, 수은 정도가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앙금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은 이 윗부분이 다 1, 2, 3번 다 가용성 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돼요. 물에 꽤잘 녹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자, 이제는 물에 잘안 녹아요. 4, 5, 6번은 물에 잘안 녹는 예가 될 거고요. 첫째, 황산염은 대부분은 물에 좀 녹는 편이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으니 중요한 예외네요. 예. 누가 붙어요? 바륨 또는 레드, 납, 수은, 칼슘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잘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황산염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이 있네요, 여러분. 얘들. 5번. 대부분의 수산화염은 약간 녹는다. 자, 이 표현 정말 약간 아쉽죠? 뭐라고 하나, 이거? 실제로 여러분, 엄밀하진 않은데, 가용성이 있는가 하면 불용성이 있고요. 가용성과 불용성은 반대말이죠. 가운데쯤에 있어요. 제가 손가락 피지 않을게요. 가운데쯤에 누가 있을까? 난용성이 있어요, 여러분. 난용성. 아, 그래서 어떤가? 표현은 조금 애매하지만, 아주 잘 녹고, 아주 안 녹고, 녹기 어렵고,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뭐 그램당 뭐 1리터당 뭐 0.1g 녹네 안 녹네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산화염은 약간의 난용성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건 역시 1족과 붙은 거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 물에 잘 녹아요.
예, 하지만 이런 애들은 물에 좀잘안 녹습니다. 예, 바륨, 스트론튬, 칼슘. 차이를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라고 하는 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꼼꼼하게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이드들이 좀 있거든요. 자, 소듐하고 포타슘은 1족이죠. 하지만 바륨, 스트론튬, 칼슘은 2족입니다. 아, 2족만 돼도 잘 녹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시 저 포타슘, 소듐 1족,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6번, 대부분의 얘네들은 약간 녹는다? 사실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화, 설파이드, 탄산, 카보네이트, 크로멤산, 크로메이트, 인산, 포스페이트, 이런 애들은 앙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이 표를 다 알아두시면 사실은 아주 확실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우는 게 그닥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잘 녹는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셨죠? 1족과 17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족하고 17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대부분 가용성 염이 됩니다. 가용성, 물에 잘 녹을 거야. 자, 지금부터는 앙금에 대한 계보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은 이온이 누구랑 붙으면, Cl이랑 붙으면 잘 녹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은 이온이 카보네이트랑 붙어도 잘 녹지 않아요. 카보네이트, 탄산 은, 은 이온이 설페이트랑 붙어도 잘 녹지 않아요. 실버 설페이트, 황산 은. 자, 그런가 하면 바륨 이온이 예, 누구랑 붙어도 바륨이 카보네이트랑 붙어도 잘 녹지 않아요. 자, 이거 하나의 그 공식이라서 예, 제가 좀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여러분. 필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Ag2SO4랑 Ag2CO3로 위치를 살짝 좀 바꿀게요. 자, 바륨 설페이트, 바륨 카보네이트. 자, 그다음에 칼슘도 CaSO4 CaCO3. 이 정도 되면 이 표는 실제로는 여러분 아마도 예, 학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봤던 표일 수도 있어요. 예, 꽤 유명한 표가 되고요. 요 뭐 보통 썰렁 아기 염소, 밭소, 깍꿍 요 시리즈가 흰색 앙금의 대표예요, 여러분. ABC라고 하겠죠, 여러분. 다시 염화은 황산바륨, 탄산칼슘은 사실은 여러분 이미 외우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흰색 앙금의 계보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뭐 농담 썰렁하지만 아기 염소 봤어 깎고 옆에 아기 소도 있고 아기 얘네들 황산은 탄산은 탄산바륨 황산칼슘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애들은 물에 정말 안 녹고요. 옆에 있는 애들이 사실 난용성이에요. 다시 동그라미는 거의 불용성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물에 녹을 리가 없죠. 자, 하지만 이 옆에 얘는 석고야.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석회석, 석고 깁스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깁스할 때. 이거 어떤가? 물에 약간, 어느 정도는 질퍽질퍽한 거죠.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거의 안 녹지만 약간은 녹아요. 자, 그래도 물 속에서 다 어떤가요? 흰색 앙금을 형성할 수 있는 계보가 됩니다. 자, 한편 유명한 애 중에는 AGI와 PBI2로 이렇게 아이오딘 화물이 노란색 앙금이 잘 돼요. 자, 썰렁하지만 제가 그냥 아무도 비웃는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아기 염소 봤어 까풍 아기 피부 이 다 노란색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이 아기 AGI, PB, PBI2도 노란색 앙금이 돼요. 노란색 여기까지. 자, 그리고 더 이어서 여러분 만약에 Ag2S, PBS라든가 CUS, 황화물이죠. 이런 식으로 황화물이 되면 은, 납, 카퍼 전부 파란색으로 표현했지만 검은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보는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이 됐건 아니면 일반화하게 됐건 꽤 그래도 중요한 계보 정도로 돼요. 자, 이 애들을 좀 확실히 외워두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어디 사이에 걸려있는 것들은 잘 녹고 누구는 잘 안 녹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에 해당하는 대표적 앙금 규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앙금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 보자.
용해도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에 두 용액을 섞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해 보겠습니까? 질산칼륨, 염화바륨, 예, 포타슘 나이트레이트하고 바륨 클로라이드는 서로 모아본 데 여러분 복분해예요. 내향은 내향끼리 바륨 나이트레이트, 외향은 외향끼리 포타슘 클로라이드. 여러분 질산 바륨, 바륨은 잘 안 녹지만 질산이 잘 녹아요. 염화칼륨 둘 다 잘 녹아요. 요, 여러분 이건 뭐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아예 전체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섞여 있어요, 여러분. 자, 느낌 삼아 알겠죠, 여러분. 이온들이 누구는 잘 녹아. Na 플러스 잘 녹는다 했죠? 얘도 잘 녹아. 그럼 당연히 잘 녹죠. 누구는 잘 안 녹아, 여러분. 얘도 잘 안 녹아. 그럼 안 녹아요. 어? 근데 하나는 잘 녹아. 근데 하나는 잘 안 녹아. 이러면 녹아요. 어? 뭐라지? 이번에는 하나는 잘 안 녹아. 근데 또 하나는 잘 녹아. 이래도 녹아. 아,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앙금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여러분 딱 가이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앙금이 돼요? 녹지 않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결합했을 때 침전이 되는 거지 하나라도 가용성 이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녹는 편이에요. 자, 누가 더 세? 녹고자 하는 어떠한 경향이 좀 더 센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바륨은 잘 녹지 않지만 바륨 클로라이드, 바륨 나이트레이트 잘 녹는 음이온을 만나면 바륨도 잘 녹아요. B. 자, 바깥쪽끼리 소듐하고 나이트레이트 잘 녹아요. 둘 다 잘 녹는 이온이에요. 아, 흡수 레드 설페이트가 안 녹아요. 얘가 앙금이 됩니다. PbSO4가 화살표를 내리면 앙금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화살표를 안 쓰면 그냥 용액. 화살표가 올라가면 기체 발생해요. 자, 지금은 앙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외향끼리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질산 잘 녹아요. 내향 아, 요거 안 녹아요. 여러분. FE도 그렇게 크게 잘 녹는 편이 아닌데 OH까지 만나게 되면 얘도 역시 앙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계보에 없지만 수산화 이온이 여러분 약간의 난용성 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아까 외운 계보에서 조금씩 붙여나가야 돼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가듯이 하나 여러분 딱 구심점이 되면 옆에 조금씩 표면적을 좀 넓히실 필요도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와 같이 앙금을 만드네. 앙금 만드는 반응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표현. 자, 용액의 반응 표현은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화학 반응식 전체를 다 분자식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는 건 쓰기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실제 모습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 왼쪽에 크로미움산 칼륨하고 질산 바륨이 만나서 크로미움산 바륨 솔리드 앙금입니다. 전부 AQ로 수용액인데 얘가 앙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도 역시 수용액. 이러면 이 안에 있는 저 포타슘 이온이나 크로메이트 또는 나이트레이트, 바륨 전부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요게 알짜 반응이 돼요. 요게 알짜 반응. 자, 알짜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용액에 존재하는 폼으로 써요. 어? 여러분. NaCl이라고 쓰지만 NaCl 수용액이 되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해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속에서. 아, 저 왼쪽 끝에 있는 크로미움산 칼륨은 칼륨과 크로미움산으로 이온화시켜야 돼요. 아, 물 속에서는 물의 해리 응력에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해질이 됩니다. 이제 바륨 나이트레이트도 똑같아요. 바륨, 그 다음에 질산, 나이트레이트. 하지만 이 바륨 크로메이트는 아 얘는 이온화하지 않습니다. 솔리드죠. 얘는 그대로. 얘네들도 이온화합니다. 칼륨하고 나이트레이트가 다 이온화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온화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선을 긋는 이 애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누가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반응해서 참여하지 않는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와 같은 이온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어? 왜 구경꾼 이온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타슘, 칼륨 대신에 나트륨을 넣어봐. 소듐 똑같습니다. 나이트레이트 대신에 여러분이 아마 누구지 넣어봐? Cl-를 넣어봐. 그래도 같아요. 다른 양이온이나 다른 음이온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이온화된 폼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실제 반응이 없어요. 스펙테이터 아이온, 우리말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들이 있네. 그 반응하는 이온들은 아 누구랑 누가? 바륨 이온과 크롬산 이온이 만나서 크롬산 바륨을 만드는 것만 쓰면 이 반응식이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 net 아이온이 될 거야. net 전체란 뜻이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물리에서 알짜 힘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뭐할까? 알짜 이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것만 실제 일어나는 반응이구나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는 연습을 해볼까요? 수소나 포타슘 수용액을 질산철3와 혼합해서 수산화철3가 침전이 되고 질산포타슘의 수용액이 생성이 돼요. 자, 분자 반응식, 일반적인 반응식이에요. 전체 이온 반응식, 아까 이온화시킨 거죠. 알짜 이온 반응식을 각각 써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수산화 포타슘, 포타슘, 수산화, 질산철3, 철3,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죠. 페릭 나이트레이트. 네, 요게 3가예요 지금. 3. 그럼 나이트레이트가 3개를 반응시키겠습니다. 자, 내항은 내항끼리 FE와 OH가 반응하죠. 네, 이게 지금 3가라고 했죠, 여러분. 철이 3가인데 OH는 1가야. 네, 전체가 3개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하첨자만 맞춰볼게요. 자, 외항은 외항끼리 네, 그대로 KNO3가 될 거예요. 자, 이제는 개수를 맞춰볼까요? 네, 가장 큰 차이가 OH 전체가 하나인데 세 개죠. OH가 세 개. 자, 그러면 OH 앞쪽을 맞춰야죠. 3. 포타슘이 덤탱이로 세 개, 여기도 세 개. 아, 맞네. 이제 NO3도 세 개로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런 반응식이 됐네요. 자, 이게 분자 반응식 또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 돼요, 여러분. 자, 이거를 이온 반응식으로 바꾸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존재해요? 이렇게 수용액, 얘도 수용액, 얘가 수용액 아닙니다. 수산화철3가 아까 앙금이었고 얘도 수용액이 돼요. 수용액으로 나온 애들은 전부 이온화시키세요. 3개의 포타슘이온, 3개의 하이드록사이드, 얘도 Fe3가이온, NO3 3개 나와야 돼요. 3NO3-. 아, 이런 페릭 하이드록사이드는 뭐 하면 안 돼요? 이온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앙금입니다. 또 얘만 그냥 따로 표현하죠. 내려갑니다. 여기도 3K+, 3NO3-가 돼요. 자, 구경꾼 이온을 다 찾으셨죠? 3K, 그 다음에 3NO3. 3K, 3NO3가 양쪽에 스펙테이터 아이온이 돼요. 자, 알짜 이온 반응식만 쓰면 일반적으로 그냥 양이온 먼저 많이 쓰니까 네, 이런 식에 대한 반응이 되겠네요. 실제 반응은 수산화철3 앙금을 만드는 반응이야 라고 하는 거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짜 이온 반응식만 표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침전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에 대한 표현법이고요. 자, 이 반응하게 될 때의 화학 양론도 똑같다는 말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침전 반응의 화학 양론도 기존의 화학 양론의 원리가 그대로 사용이 돼요. 다시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화학 양론을 썼었죠? 질량이나 부피나 개수가 나오면 몰수로 바꾸고 몰수를 다시 질량이나 개수나 부피로 바꿨어요. 오케이, 그 원리가 그대로 사용되는 걸 저희가 한번 예제로 파악해 보죠. NH2SO4와 PbNO3-2 수용액을 섞으면 황산나트륨, 질산납 섞으면 황산납이 침전이 돼요. 0.0500 몰농도의 질산납 1.25리터와 0.0250 몰농도의 황산나트륨 2.00리터를 섞을 때 만들어지는 황산납의 질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여러분 화학 양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 제시되어 있는 숫자가 뭘 뜻하고 있나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 여기는 몰수. 누구의 몰수? 얘의 몰수겠죠. PbNO32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CVN. 한번 나오겠어요. 구할까요, 바로? 구하면 얼마가 되죠? 1.25, 0.050. 네, 0.065가 나오겠네요. 0.065몰이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질산납의 몰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0.065몰. 한편 이번에는 0.0250 몰농도 소듐 설페이트 2.00리터. 면 얘도 몰수가 나오겠는데요. 자, 또 곱합니다. 0.0250 두 배네 그냥. 0.05가 되겠죠. 0.050 정도의 누가 되나? 몰수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누구의 몰수가 돼요? N 소듐 설페이트의 몰수가 돼요. 됐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몰수를 구하면 이 둘이 지금 1대1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죠. 얘가 많은데요. 0.065. 얘는 좀 적은데요. 어, 우리 앞서 배웠던 누가 떠올라야 돼요? 화학 양론에서 리미팅 에이전트. 한계 반응물이죠. 한계 반응물. 얘가 한계 반응물인 것 같습니다. 얘가 아마 더 모자른데요, 여러분. 얘가 바로 한계 반응물이 돼요. 네, 얘는 과량이죠. 얘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실제로 저야 이걸 답을 미리 풀어봤으니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 저처럼 사실 섣불리 하기보다는 화학 반응식에서 몇 대 몇의 반응인가 라고 하는 걸 사실 검증해야 돼요. 물론 레드 설페이트가 황산 납이 1대1의 반응인 게 뭐 검증이 되겠지만 자, 순서는 화학 반응식 써보겠습니다. 소디움 설페이트 레드 나이트레이트 앙금 레드 설페이트 알자 반응. 자, 외항은 외항끼리 참고로 두 개의 소듐 나이트레이트가 생겨서 네, 이 앞에 개수가 안 붙어요, 여러분. 여기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얘 1몰이 반응하면 얘도 1몰이 필요하고 그때 얘도 1몰이 생겨요. 1대1대1이네요. 자, 근데 각각 넣어준 몰수가 얘가 많아서 네, 얘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소듐 설페이트 얼마? 0.065몰 집어넣고 얘는 0.050몰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기준. 아, 그러면 얘도 얼마 생겨요? 예. 네, 얘는 요것밖에 안 쓰이고 남겠죠. 생성된 얘도 0.050몰 생깁니다. 자, 문제는 그냥 몰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끝인데, 예, 질량이면 납, 납이 한 207 정도 되나? 예, 납과 황과 산소의 예, 원자량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납이 207이고요. 요게 나머지가 124가 돼서 다 곱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329인가요? 요 몰 질량이 329가 돼요, 여러분. 329 그램 퍼 몰. 네. 이러면 질량이 16.55 그램 나옵니다. 야, 여러분 지금 한 게 결코 새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누구는 나왔지만 아, 앙금 생성 반응이야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화학 양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저와 같이 질량이나 부피를 제시하지만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몰수 중에서 누가 다 쓰이는가 아셔야 돼요. 얘가 다 쓰이는 거죠. 다 쓰이는 놈이 한계 반응물이고 그거로 생성물이 얼마나 생길까라고 하는 걸 몰수와 다시 그램수로도 바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침전 반응에 해당하는 아주 개략적인 예시가 돼요. 침전 반응.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침전 반응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반응이 예, 반응적인 화학 양론은 똑같아요. 근데 반응에 대한 예, 종류는 확실히 달라서
화학 반응에 몇 가지나 있니라고 하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사실 요 세 가지 내에 거의 다 속해요, 여러분. 침전 반응인가, 산전기 반응인가, 산화환원 반응인가에 안 속하는 반응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종이를 태운다? 실제로 뭐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반응이 뭐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주요한 반응들이 돼요. 자, 오늘 그 중에서 다음 산전기 반응을 보겠습니다. 산염기에 해당하는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세 개의 정의가 있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레니우스가 있고, 브렌스테드하고 로우리가 있고, 또는 루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3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정의가 아레니우스가 되고요. 이거는 좀 아쉽지만, 뭐, 학부 단계에서 그렇게 잘 쓰이는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왜 배우냐? 획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과학적인 체계를 주었어요. 자,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이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이야 라고 한 이 이론은 사실은 너무 협소해서 쓸 가치까지는 아니지만 쓰기 정말 힘들 정도로 작아요. 자, 산의 기본식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산에 해당하는 기본식은 뭐 H 뭐가 될까, 뭐 어떤 A와 같이 H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돼요. 뭐 대표로 뭐 염산이 되었건, 질산이 되었건, 또는 아세트산이 되었건, 네, 전부 다 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H가 있다는 거죠. 자, 염기는 이번에는 제가 BOH라고 쓸 수 있어서, 얘를 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KOH가 되었건, CA-OH2가 되었건, 뭐 등등등. 자, 이번엔 전부 누가 들어가 있어요? OH가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거로 나눌 수 있고요. 협의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런 정의는 일상생활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아레니우스의 가치는 뭐 저랑 아마 똑같이 어떤 이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산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가장 그래도 근원적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산이라고 한다면 H, 수소와 관계 있을까? 산소랑 관계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산 이러면 H+라고 하는 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관계 있겠지라고 금방 답이 나올 거야. 이게 교육의 어떤 뭐랄까? 원리죠. 옛날 사람들은 얘랑 관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산은 산소와 관계 있고요. 그래서 한자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산의 산자하고 산소의 산자가 똑같은 한자예요. 산소의 뜻이 뭐야? 산을 만드는 원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산소가 옛날에는 시크마음의 원조였던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황산, 인산, 초산, 탄산, 아세트산, 뭐 붕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산에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옛날 사람들은 산소가 들어가면 시큼한가 보다라고 착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 그걸 바로 깨워주신 분이니까 이분의 능력도 대단한 거죠. 아, 얘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관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로 재정립해 주신 분이죠. 간단하게 여러분, 염산에는 누가 없어요? 산소가 없거든요. 산소가 없어도 굉장히 시거든. 아, 이와 같이 시큼함을 나타내는 원소는 오히려 수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로 바로 잡은 업적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산이나 염기에 대한 어떤 분야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주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은 이 브랜스테드하고 로우리라고 하시는 이 두 화학자의 연구가 사실 산염기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자, 산은 이제 새롭게 정의했어요. 양성자 주계가 돼요. 양성자 주계. 얘하고 똑같이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염산, 질산, 초산 다 돼요. 근데 이제는 저 안에 있는 저 모든 아레니우스의 산을 포함하고 심지어 제가 이런 것도 쓸 거예요.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 써도 아마 브랜스를 올리는 산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물에도 H가 있고 암모니아에도 H가 있으니까 H를 낼 가능성이 있다면 얘네들은 다 산이야 라고 하고 아마 아레니우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화냈을걸요. 야, 물은 중성이야. 암모니아는 염기성에 가까운데?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고 하지만 브렌스라우리는 그보다 확장된 이론이 돼요. 한편 염기에 대한 이 이론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아레니우스는 염기는 OH-를 내는 것만 염기라고 했는데 이제 브라이스 에그로우리는 아니요? 그냥 아니야. 뭐라고 쓰면 돼요? A,
마이너스라고 쓰면 돼요. 어? 이제 뭐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OH하고 관계없어요. 물론 수많은 OH-도 역시 누가 되나? 염기가 돼요. 뭐 수산화 암흑에,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알루미늄. 하지만 누구도 그냥 하이드라이드 또는 누가 될까? 여기다가 암흑음이온을 넣어도 누가 된다? 네, 전부 다 양성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음이온들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염기가 된다. 라고 해서 브랜스 라우리에 해당하는 이론은 이건 저희가 계속 일반학 내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로 다룰 거예요. 자, 산과 염기가 페어링되어 있다는 거죠. 이 페어링을 과학적인 표현으로 컨주게이트되어 있다고 할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짝이 됩니다. 짝, 산은 짝염기가 되고 염기는 짝산이 돼요.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여러분, 이렇게 움푹 솟아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허물어서 쭉 파내면 골짜기가 되겠죠. 옆에 산이 생기고. 흙이 이동한 거죠. 똑같아요. 흙이 이동하듯이 프로톤이 이동해요. 아, 프로톤, 수소 양이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저 양성자가 이동해요. 양성자를 주는 애는 산, 양성자를 받는 애는 염기가 돼요. 아,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체계적인 이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걸 한번 고등부 동네에서 배웠기 때문에 약간의 당연함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런 창조력은 사실은 굉장히 높이 사야 됩니다. 자, 프로톤으로만 누굴 표현해요? 산염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염기 반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 이렇게 양성자를 주고받는 걸 표현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예, 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할 거예요. 자, 뉴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산이나 염기가 만나서 예, 물이나 염을 만드는 거죠.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과 수산화 포타슘이 반응한대요. 아세트산 CH3COOH, CO2H, 수산화 포타슘 KOH. 자, 이번에 여러분 아세틱 애시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거꾸로 쓰기도 해요. 여러분 H라고 쓰고 예, 앞으로 쓰기가 C2H3O2 이렇게 애들을 달리 표현하기도 해요. 자, 실제 붙은 모습은 분자일 때는 H가 있지만 산성수소를 표현할 때는 H를 앞세워서 써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누구랑 누가 반응할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어? 야, 내항은 내항끼리가 아니네. K하고 얘가 만납니다. 그러면 KCH3COO. 역시 얘도 거꾸로 쓰기도 해요, 여러분. CH3COOK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HOH가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물. 자, 산과 염기가 만나면 누가 돼요? 이런 물질이 염, 솔트가 생기고 물이 생기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화반응. 자, 참고로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표현될까? 다 이온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를 이온화시키면 CH3COO-H+, K+, OH-. 네, 염도 이온화해요. K+, CH3COO-, 주의하세요. 물은 이온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까지 이온화시키면 다 사라져요. 네, 물은 비전해지래요. 아세트산이온, 아세트산이온, 포타슘이온, 포타슘이온. 아, 네. 알짜이온 반응식은 누구하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진정한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산염기에 대한 저희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브랜스 라우리 이론이 어떻게 쓰이는가 라고 하는 건 저희 심화 과정에서 아마 깊숙하게 더 탐구를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제를 좀 볼까요? 자, 0.250몰농도, 250몰농도의 질산 28.0ml와 0.320몰농도의 수산화 포타슘 53.0ml를 혼합했다. 딱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이 반응에 의해 생긴 물의 양을 계산하시죠. 물의 양. 물의 몰수나 뭐 질량이나 이 정도 구합시다.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존재하는 OH-이온의 농도. 아, 이게 아마 과량이었나 보네. 남는다고 이미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과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농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자, 일단 반응식을 완결해 볼게요, 여러분. 질산과 수산화 포타슘을 반응시킵시다. 가운데끼리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또 향끼리 물. 아, 이건 개수 조절이 필요 없다, 여러분.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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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돼요. 자, 각각의 수, 질산 0.250, 28.0. 얘의 몰수가 나오겠죠. N, HNO3는 0.250 곱하기 28.0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한편 N,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거의 습관처럼 여러분 몰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0.320 몰농도 53.0. 자, 두 개에 해당하는, 예, 제가 몰수를 계산했을 때 요게 오케이 약 얼마나 7 나오네. 7.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밀리리터 그냥 쓴 거죠? 밀리리터 7 밀리몰 나옵니다. 아, 질산은 7 밀리몰이 있어요. 1000분의 7몰.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얼마 나온다? 17 밀리몰이 나와요. 됐네. 누가? 예.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더 적은 양이죠. 더 적은 양이 한계 반응물 되고,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아마 그 중에 얼만큼만 쓰일까? 역시 7mm만 쓰일 거예요, 여러분. 10mm이 남겠죠. 오케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되니까 누가? 얘도 7mm, 얘도 7mm. 그러면 생성되는 물도 얼마큼 생겨요? 7mm 생기겠습니다. 아, 물. 7mm이라고 표시해도 맞고요. 참고로 물은 화학식량이 18이기 때문에 곱해주게 되면 126mg의 물이 생성됩니다. 아, 이 정도면 거의 사실 표현 안 될 정도뿐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1g이면, 물 1g이면 여러분 약 1ml거든요. 1ml. 아, 이 정도면 정말 소량이지만, 예, 생성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이만큼 생성되는 중화 반응이 된 거고요. 자, 한편 누구도 OH-ion의 농도는 얼마인가? 네, 빼야겠죠. OH-는 17mm 들어갔지만 7mm 사용됐고, 빼고 나면 남는 OH-가 나오겠죠. 남는 OH-의 몰수가 10mm이 돼요. 자, 농도 조심해야 됩니다. 얘 농도는 이제 새로운 부피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부피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둘이 섞었어요, 여러분. 28ml, 53ml. 물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물. 물의 생성된 부피는 거의 무시할 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섞는다고 물이 막 급증하는 게 아니죠.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아, 10mm를 누구로 나눠줘요? 자, OH-의 농도는 10mm를 부피 81ml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부피의 단위도 밀리리터 쓰고, 몰수의 단위도 밀리몰 쓰면 꽤 편하죠. 밀리, 밀리 약분되고 그대로 몰농도가 나오네요, 여러분. 0.123 몰농도가 돼요. 네, OH-의 몰농도는 이 정도가 현재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H+는 여러분 거의 다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H+는 없고 한계 반응물이 아닌 과량의 OH-가 이렇게 남아서 나오겠네라고 하는 거로. 자, 지금 저희가 침전 반응도 하나 있고요. 산전기 반응도 했습니다, 여러분. 침전 반응과 산전기 반응 전부 화학 양론하고 똑같은 수준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한계 반응물이고 그다음에 누가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산전기 반응의 또 다른 점은 적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정,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물질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물질의 농도를 제가 몰라요. 콜라 안에 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지 몰라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아, 얘를 적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돼요. 자, 분석하려는 시약이 산이나 염기인 경우에 역시
센 산이나 센 염기, 약한 산으로 하면 이 양이 항상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센 산이나 센 염기를 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산염기 적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정할 때 들어가는 그 물질의 양이 부피로 몇 밀리리터인가라고 하는 걸 재면 미지 농도에 해당하는 물질이 농도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적정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분석하는 물질의 용액, 분석 시약이라고 합니다. 얘를 가해요. 이건 이미 뭐해? 알고 있는 용액이에요. 을 가해서 자, 적정 시약에 포함된 물질이 반응하도록 해요. 반응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네, 색깔 변화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좀 밝게 돼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그냥 간단한 색깔은 알 수 있겠죠. 아마 산염기 반응인 거로 보이고요. 페노프탈레인을 넣나 봐요, 여러분. 페노프탈레인을 넣으면 자, 이렇게 실험 장치 여러분. 요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얘는 실제로 뷰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뷰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크가 있고 여기에 코크가 있겠죠. 돌릴 수 있는 실험 기구를 뷰렛이라고 할 거예요. 자, 뷰렛에는 여러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 안에는 기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을 넣어서 뭐 할까요, 여러분? 아, 얘가 몇 방울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네들은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보통 미지. 아직 모르는 거죠. 미지의 세계. 미지 용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누구도 집어넣어요? 지시약도 같이 포함을 시켜요. 자, 그 위치에다가 누구를 같이 표현해요? 뷰렛. 뷰렛을 연결해주고 뷰렛 쭉 눈금이 있을 거고 밑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얘네들은 코크도 있어요. 깡 막아놨다가 자, 여기도 용액이 들어있고 이 용액은 다시 그냥 기지라고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용액을 집어넣어요. 다른 말로는 표준 용액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표준 용액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쭉 들어가겠죠? 방울방울 떨어뜨려요, 여러분. 자, 얘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실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한 방울이 떨어지고 그 다음 한 방울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코크를 딱 잠글 때 정확한 어떤 부피를 잴 수 있죠.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날 새요, 그죠? 이거 반응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얘 색깔이 변할까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돼. 예측해놓고 교수님이나 저기 안 볼 때 쫙 틀죠.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면 여기 색깔이 막 변해요. 떨어지면서 여기가 막 붉은색이나 다른 색깔로 변할 수 있어. 지시약의 색깔. 당황하지 말고 쭉 부었다가 사실 딱 끄면 여기서 아마 이 교반기가 있어서 막 이 회오를 일으켜주면 다시 색깔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 이런 식에 해당하는 반응을 쭉 해야 되는데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사실 날 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 이런 이게 이미 변하면 당량점이라고 하는 어떤 중화점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실험하세요라고 하는 원칙을 준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농도를 대략적인 스케일을 알고 있다면 딱 뭐예요? 어느 정도 거 넣어주고 정확한 양에서 방울방울 떨어뜨립니다. 제가 정수를 알려주는 것 대신 편법부터 알려주는 느낌이네. 쭉 떨어뜨리다가 언젠가 색깔이 딱 변해요. 그럼 진짜 한 방울 딱 더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아, 그 지점을 저희는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포인트가 있네요. 자, 하나는 당량점, 하나는 종말점이라고 해서 둘 다 약자로 똑같이 쓰여요, 여러분. EP. 자, 하나는 이퀴발런트 포인트, 적정이 딱 완결되는 시점을 뭐 하나 여러분? 화학 양론적으로 계산한 거야. 굳이 이야기하면 이론적인 지점이 돼요. 이론적으로. 이 안에 아마 한 28ml 들어가야 될 걸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본 거죠. 하지만 실제 실험하게 되면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서 뭐 할까? 지시약에 변색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딱 바뀌는 시점. 거기까지 들어간 실제 실험치를 우리는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엔딩 포인트. 그럼 뭐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둘 다 EP라고 쓰는데 이상과 현실이죠. 이상과 현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본 건 종말점, 그리고 예상해 본 건 당량점이라고 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실험상의 오차 내에서 잘 검증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산염기 적정에 해당하는 파트는 역시 저 뒤쪽 일반화학의 심화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평형상수까지 써서 아주 정확히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기본 과정 내에서는 요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예제는 간단하다고 했는데
문장은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학생이 수산화 소듐 용액에게 표준화 실험을 하려고 해요. 자, 이 표현 자체가 뭔 뜻이냐? 얘가 수산화 소듐이 있어요, 여러분. NaOH가 있는데 NaOH 농도를 몰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 이걸 표준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략적인 농도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뭐 0.1몰 농도인지 얼마인지. 이 학생은 1.3009g의 포탈산 수소 포타슘, 포타슘 하이드로젠 포탈레이트 또는 그냥 KHP 이 약자로 쓰는 얘를 저울에 달았다라고 했어요. 질량이 나왔습니다. 얘는 0.3009g으로 만 분의 1g까지 쟀어요. 자, KHP는 몰 질량이 204.22g/mol. 이러면 몰수 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질량 나누기 몰 질량 하면 몰수 나오겠죠. 204분의 1.3 정도. 분자 내에 한 개의 산성수를 가졌다. 오케이. 역시 뒤로 가면 다양성자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염산처럼 프로톤이 하나 나오는 것도 있지만 황산이나 인산처럼 양성자가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KHP는 하나밖에 없대요. KHP를 증류수에 녹이고 지시약으로 페놈프탈레인을 가해서 자 지시약의 색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색깔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페놈프탈레인은 일반적으로 뭐 붉은색 또는 약간 보라색 정도로 변해요. 이 용액을 수산화 소듐 용액으로 페놈프탈레인의 종말점까지 적정한다. 아, 쭉 떨어뜨렸네요. 적정의 처음과 마지막의 뷰렛의 용액의 눈금을 읽어 그 차이로부터 1.3009g의 KHP와 정확하게 반응하기에 필요한 수산화 소듐의 부피가 여기 나오네요. 수산화 소듐의 부피가 41.20ml 들어갔습니다. 자, 얘네와 반응한 거예요. 자, 수산화 소듐의 농도는 얼마인가? 네, 됐네요, 여러분. 얘의 농도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반응식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수산화 소듐 NaOH가 KHP하고 반응합니다. 요게 산성수소면 OH-랑 반응할걸요?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OH-랑 요거 물, KP는 얘는 지금 H+와 KP-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수소 하나 있는 거고 포탈산 이온들이 있겠죠. 아, 그러면 Na+랑 얘를 붙일게요. 이쪽은 Na+와 그 다음에 KP-가 누구? 염. 우리 존재합니다. 소듐 포탈레이트. 그리고 나머지가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H+랑 OH-가 만나서 물이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애들도 여러분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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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반응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얘의 농도를 모르고 있는데 1대 1로 쓰인다는 거죠. 오케이. 자, 얘의 몰 농도 몰라요. 근데 들어간 부피는 알아요. 자, 1대 1의 반응입니다. 얘는 누구와 똑같겠다? 예, 여기 들어가 있는 포타슘 포탈레이트. 네. 얘네들에 해당하는 누구하고 똑같겠냐? 예, 제가 CV 했죠? 몰수. 자, 즉 여기서 쓰이는 이론은 구체적으로 하면 이쪽에 NOH-의 몰수. 자, 이쪽에는 제가 NH+의 몰수. 같아야죠. 그래야지만 중화되니까. 예, 조금 더 자세하게 C1V1 OH-에 대해서 얘는 C2V2라고 할 수 있겠네요. H+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얘는 아, 몰수를 구할 때 CV로 구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죠?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몰질량 대이거로. 아, 이거는 몰수를 따로 구했지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구할 수도 있겠다. 몰질량분의 현재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네, 나누겠습니다. 1.3009g을 누구로? 204.22g/mol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은 요 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식을 구해주게 되면 얘만 미지수잖아. 그죠? 얘의 농도도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미리 계산해 본 바는 저 C가 바로 누구야? OH-의 농도죠. 0.1546 물농도가 됩니다.
아, 아마도 뭐 한 0.1몰 농도 내외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OH-의 농도를 표정시켰다고도 해요. 이 표준 실험을 통해서 아, 좀 더 자세하게 농도를 쟀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한 반응은요. 이와 같이 뭐 가장 중요한 반응 두 개를 한번 열어봤어요, 여러분. 침전 반응. 자, 머릿속에 여러분 언제 침전이 되는가? 제가 뭐 ABC 시리즈서부터 아마 색깔별로 간단히 얘기한 것들도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예, 누가 침전이 되고 안 되는가. 한편 산염기 반응, 예, 제가 브랜스드 로리 이론에 해당하는 간단한 산염기를 말씀드렸고요. 두 반응 다 요 챕터의 취지는 뭡니까? 결국은 화학 양론적 스케일하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 잠깐 탐구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산화하는 반응도 이것과 같이 화학 양론 스케일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